윤석열이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원고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모두가 자유인이 돼야 자유사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약자 복지와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다.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인권과 법치를 지향하는 사회로서 우리 모두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완벽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고민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진짜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자유인이 된다는 게 뭐 자연인이에요? 뭐예요? 아, 과학기술 혁신 자유의 네. 확장과 약자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다. 제가 옛날부터 윤석열은 언어 능력에 하자가 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니, 본인이 쓰진 않았겠죠. 좀 행설수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 행설수설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짧은 문장에 모두가 자유인이 돼야 된다는 말이 세 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원자 되면 되는데 자유인이 그렇게 좋으면 왜 모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한 사람도 안 돼요. 한 명도 빠지면 안 되고 다 자유인이 돼야 돼요. 자유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 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자기 같은 파시스트가 돼야 된다. 자기처럼 다 미쳐야 된다. 다 미치면 자기는 정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단 한 놈이라도 나를 욕하는 놈 없이 싹 파쇼가 돼가지고 나랑 똑같은 인간이 돼야 된다. 그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끝까지 하겠다. 우리를 다 자유인으로 만들겠다 저는 지금. 싫다고 네. 나도 가만히 냅두라고. 가만히 좀 놔두면 좋은데, 그죠? 진짜요. 네. 왜 이렇게 뭐 모두가 꼭 다 돼야 된다는 한 사람도 안 뺀대잖아. 지금 나보자 없게 한대잖아요. 아, 이게 진짜 말은 이렇게 써있는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내팽개쳐 놓더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겨서 가서.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 네. 모두 다 나를 반대하는 그 모두 다 완벽하게 내 꼬붕으로 만들든가 죽이든가 하겠다 하는 거의 그 의사를 표명하는 거고요. 가장 자유가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의 자유를 뺏겠다는 거죠. 모두의 자유를 뺏겠다는 말이죠. 내가 그렇죠. 생각하는 대로 너네는 무조건 와야 돼. 이거잖아요. 그럼요. 그 인식 못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정말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네. 자, 그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게 새의 얘기인데요. 네. 옛날 이영희 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새어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랬더니 이거 비꼰 거 아니에요. 네. 가는 방향이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새가 원래 날아가야 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날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 새가 네. 그쪽으로 안 날아가는 게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날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설사 날아가는 방향이 달라 좌우가. 그래도 날개를 하나 자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쪽 날개를. 네. 그럼 새는 추락해 죽어요. 그렇죠. 이게 미친놈이란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이 말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새라는 거예요, 새. 너가 아무리 너랑 나랑 같은 새가 아니라고 우겨도 너랑 나랑은 새인 거야. 근데, 날아가는 방향이 다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 지금 이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왼쪽 날개 자르겠다는 얘기인데. 그 말인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럼 새는 죽잖아요. 그죠. 날개는 커녕 뭐. 떨어져 죽잖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왼쪽 새들은 다 죽였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랑 하는 거 계속 일관되게.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오른쪽으로 계속 날아가겠다. 날아가겠다. 한번. 한쪽 날개로 나는 새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뒤로 가는 애보다 내가 한쪽으로 나는 게 더 빠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아, 참. 심각한 지금 상태입니다. 약간 흥분돼서 붕 떠서 네. 이제 싹 쓸어버리겠다. 어벤져스가 됐으니까 나도. 점점 미쳐가고 있거든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 만찬에 가가지고 한 얘기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찔하다고 한 거? 왜 아찔하다? 아, 정권을 빼앗겼으면 어떻게 어땠을지 아찔하다. 네, 문재인님 이제 나라를 아주 거덜내가지고 네. 자기가 너무 그러면서.
그게 죽겠는데, 아, 여기 계신 분들이랑 밤새도록 이렇게 술 한잔도 좀 하고, 얘기도 계속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하는데, 정말 입맛에 쩝쩝쩝쩝 다시는데, 진짜 술 먹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가, 어쨌든 대통령의 언어가 공식 언어잖아요? 이제는 아예, 막가죠? 아예 뭐 신경 쓰는 게 없는 것 같던데요? 국민의힘 화이팅! 막 했어요. 그러니까요. 선거도 이겨야 된다. 이거 탄핵사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한다니까, 이제. 폭주. 마약, 지금 마약이 취한 상태라니까요. 진짜 흥분돼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네. 여러분들을 지금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너무 아쉽다. 매달 보고 싶다.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 심취해 있나 봐요. 큰일인데. 어쨌든 뭐. 사고 많이 칠 겁니다, 앞으로 더. 네. 오염수 방류 찬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싶어요. 네, 저는 한일합방 선언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도도 뭐 포장해서 일본한테 바칠 수도 있고요. 저희들 계속 훈련하게 하고, 좀 뭐 일본으로 바뀐 이상,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항의를 안 하는 거 보면은 뭐, 독도도 넘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죠.